와,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흰꽃 목이버섯이라고 합니다. 꽃 목이버섯. 야, 올해 진짜 버섯을 공부를 좀 하니까 아주 신기한 버섯들이 보입니다. 제 앞에. 와, 여기 또 600꽂이 올라오니까 목이버섯이 자,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네요. 아, 냄새. 아, 역시 참나무 냄새가 납니다. 자, 요거는 식용버섯이고요. 요거 목이버섯은 아주 귀하다고 합니다, 이게. 아, 요 벌레가 올라와가지고. 자, 한번 따볼게요. 아, 썩지는 않았어요. 미끌미끌한데, 우리가 탕수육에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목이버섯, 중국산. 그런 거 비슷한데, 요거 아주 귀한 버섯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채취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모르궁뎅이 올라올 때 놀이궁뎅이 따고 참사리 버섯, 모기 버섯, 능이만 보이면 이제 딱입니다. 능이만 보이면. 아, 능이가 너무 안 보이네. 여기 모기 버섯도 능이 버섯만큼 귀한 버섯입니다. 진짜 보기 힘든 버섯이에요. 따보겠습니다. 우와, 안 뜯어져. 야, 목이버섯. 아, 자, 어우, 좀 물을 먹어가지고 미끌미끌합니다. 느낌은 약간 징그럽기도 한데, 여기 목이버섯이 귀한 거라. 아, 따가워있습니다. 아유. 자, 이렇게, 우리 산신령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 저, 맛있는 맛깔나고, 탱글탱글한 버섯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우, 많이 땄네요. 자, 눈이는 아직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여기 600꽂이 올라왔는데, 눈이는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만땅입니다, 지금. 자, 여기 바위는 작년에 제가 소개했던 곳입니다. 작년에 말벌집이 하나 여기 저 절벽 쪽에 하나 걸려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아, 여기가 아주 그냥 신비로운 곳입니다. 올해도 한번 여기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저 토종벌통 갖다 놓으면 기가 막히겠는데요. 바위가 이 산 꼭대기에 600꽂이에 이런 바위가 그냥 멋지게 있습니다. 우짜짜짜. 아, 보이는 능이는 안 보이고. 아, 어우, 저 보십시오. 작년에 말벌이 있던 거 한번 볼게요. 1년 만에 여기 올라와 봅니다. 아. 자, 꼭대기 있었는데. 아, 바위 멋지죠? 와, 도사가 이 바위 꼭대기에 올라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멋진 바위입니다. 이런 600꽂이 후에 이런 바위산이 있네요. 아, 멋져요. 아, 저 꼭대기 말벌집이 있었는데 떨어지고 안 보이네요. 아, 여기 신비로운 바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서 참사리 버섯을 제가 채취했던 곳인데 1년 만에 와보네요. 이 썩은 나무들이 많으니까 이쪽에 버섯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여기 토종벌 갖다 놓으면, 토종벌통 갖다 놓으면 이런 데는 100% 벌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가 작년에 제가 참사리를 채취했던 곳인데 올해는 보이지가 않네요. 아, 여기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 바위.
오늘 모기버섯도 채취하고 기분은 좋네요. 능이나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수확을 했습니다. 여기가 썩음 나온 분들이 많아서 뭐가 있어도 있을 것 같은데 버섯이 아직은 보이지 않네요. 아이고 멋집니다. 저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쪽은 뭐 양지라 자 산행 조심하세요 여러분. 어제 뉴스 보니까 올해 벌써 50명이 산에서 실종돼 가지고 하직 인사했다고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행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또 단독으로 산행하시는 분이 많은데 버섯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 산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만 영상 유튜브 보시고 산행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자 이런 거 산행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뭐 뱀도 있고 벌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아주 위험한 산행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여기 대단합니다. 아 여기 목청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할 것 같아요 그죠? 아주 멋집니다. 작년에 털보말벌집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쭈쭈쭈. 와 계속 오르락입니다 오르락. 이 깔딱고개. 이 능이는 이런 배수가 잘 되는 거 요런 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능이 산행이 쉬운 산행이 아니에요. 평지에는 능이가 나오질 않습니다. 평지에는 이렇게 비아리가 좀 있는 곳, 물빠짐이 있는 곳, 물빠짐이 있는 곳 그런 곳을 능이 군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능이 산행 조심하셔야 돼. 아이고 이거 누가 산에다가 물을 먹고 야 1년이 됐는데도 썩지 않고 물병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네요. 이거 수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행하시면 이런 물병 버리시면 안 돼요. 물 드시고 가방에 꼭 넣어가지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썩지도 않고 오염돼요. 절대 이런 거 저 산에 버리든 하시는 분들 산행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누구야 이거. 이런 거 여기 꼭대기 와가지고 600구지 와가지고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와 이건 뭐야 이거. 와 이건 호빵버섯. 이야 꼭대기 보십시오. 아 요거는 제가 모르겠어. 빵같이였죠 빵. 모근스럽게 맛깔나게 버섯이 익었습니다. 요거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잡버섯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 오늘 모기버섯 따고 아 여기 능이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이어가겠습니다. 능이가 나오면